번째, 철학이 탄생한 장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무슨 뜻이죠? 철학이? 네, 사실은 우리말로 대응되는 용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말처럼 익숙하니까요. 우리말처럼 느껴지지만 철학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인의 발명품입니다. 그 전까지, 발명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한참 뒤에도 그 당시란 말은 다른 지역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당시 다른 지역이나 서양에서도 그리스, 로마 정도 지나고 나서는 철학이란 활동은 없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동양에도 없었다. 뭐 그런 걸 함축하는데요. 일본의 메이지 시대, 막 개화하고 그러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던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일본 사상가인 니시 아마네라는 분이 동양에 없던 활동인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에 대응되는 말로 발명한 개념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19세기 말에 동양에 처음 탄생한 서양에서 수입된 그 무엇이다.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 뭘까요? 네, 기원전 6세기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철학이 탄생한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는 분이 탈레스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 기원전 7세기 말에 태어나서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작고하신 걸로 추정되는 그런 분인데요. 탈레스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요. 별을 관측하려다가 우물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천상세계, 뜬구름이죠. 여기에 대한 앎을 얻으려다 정작 눈앞의 건 처리하지 못했다. 현실 감각 없다. 뭐 그런 취지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철학자가 뭐냐? 바로 이런 뭐랄까요? 좀 비현실적인 뜬구름 잡는 뭐 몽상가?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데 많이 활용되는 일화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일화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느 해 올리브 풍년이 들 거를 알고 올리브 짜는 기계를 사재기해서 떼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우리 허생전 기억나죠? 네, 그런 거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일화가 철학자가 자기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뭐 돈도 벌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걸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두 일화의 의미를 한번 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탈레스는 첫 번째 일화에 나온 천문 관측, 이거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재기도 할수 있었어요. 사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별을 관측하는 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서로 무관한 건 없습니다. 탈레스를 비롯해서 이 철학의 발명자들은 바로 비실용적인 그리고 호기심을 채우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근본 원리 이런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연과학, 순수과학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탈레스가
비시동적일지라도 호기심 때문에 탐구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특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이 그런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철학이란 건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따라서 철학자를 이해하려면 무슨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과연 탈레스가 풀려고 했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 탈레스가 살았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건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요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요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알갱이,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어야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탈레스는 마시는 물. 이 물을 후보로 꼽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 있죠?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자면요.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탈레스는 그런 철학의 창시자로서 근원을 물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약하면 오늘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네, 그렇게 얘기됩니다. 근원이란 말은 이 고대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이 아르케가 무슨 뜻이냐? 이 아르케는 시작점, 출발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출발점은 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탈레스는 왜 하필 물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거 추정해 보면요. 세상은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세 상태를 다 오갈 수 있는 게 바로 물이에요. 아마 그래서가 아닐까? 뭐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탈레스 본인이 남긴 글이 뭐 거의 없어서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이 아마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이 얘기가 왜 철학의 탄생과 관련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는 얘기가 철학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비슷한 말은 뭐그 뒤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한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탈레스를 굳이 철학의 시초, 철학의 창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함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보통 명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고유 명사는 예를 들면 김제인, 제우스, 아폴론, 아프로디테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이죠. 고유 명사는 딱 하나만 지칭합니다. 반면에 물은 보통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명사는 뭐 연못에 있는 물도 물, 바다에 있는 물도 물, 우리 컵에 있는 물도 물, 예, 물을 다 지칭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명사의 특징이죠. 바로 탈레스는 보통 명사로 생각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신화적인 사고에서 철학으로 이행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신화적 사고 그랬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신화를 미토스라고 불러요. 네, 바로 이제 미토스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탈레스의 업적입니다. 그럼 미토스의 특징이 뭐냐? 신화적인 언어의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우스가 노해서 화나서 번개를 쳤다. 그러면 끝이에요. 설명이 끝나요. 왜냐면 신이 그랬다는데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 끝. 신들은 뭐 인간에 비해서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반해서 로고스라는 게 등장합니다.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우리가 로고스라는 고대 그리스어를 번역하면 이성, 논리, 설명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그게 번역하는 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원래 뜻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따져 묻는 말하기. 네, 묻고 따지고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토스, 신화적인 말은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다. 제우스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이다. 왜 물이지? 왜 하필 물? 세상에 하고 마는 것 중에 왜 물? 이게 세계의 근원이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은 물하고 완전 상극이잖아요. 근데 불이 어떻게 물에서 나왔어?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탈레스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계시했다. 이게 철학의 출발점인 겁니다. 자, 그럼 따져 묻는 거 혼자는 안 되겠죠. 탈레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 바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한뭐 15살?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 정도 어린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좀 어렵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아시면 되는데요. 제자가 감히 스승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왜 물이야? 선생님, 불이 어떻게 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걸 환기시킨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 의견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니까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 정반대되는 성질, 이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그림 잠깐 보실까요? 이게 라파엘로가 그린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서 등장한 아낙시만드로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캐묻는 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것도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근원은 물이 아니고 원소라 불리는 것들 중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물, 불, 공기, 흙이 아니고 물이나 원소들과는 다른 무한정한 어떤 본연의 것이다. 그 무한정한 어떤 것에서 모든 하늘과 하늘 속의 세계들이 즉이온 세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꽤 그럴듯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낙시만드로스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여기서 무한정한 어떤 거, 한정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특정한 성질이 없다. 물도, 불도, 공기도, 흙도 아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령 3개 모이면 적으니까 불이고, 100개 모이면 무거우니까 흙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제법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스승이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 이것뿐 아니라 그거를 감히 따져 물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감히 해본 거예요. 바로 이 둘의 관계,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관계, 이게 철학의 출발하고 관련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레스가 시작했고, 또그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가 계승한 철학의 탄생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이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철학이 탄생할 수 있는가? 그 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탈레스가 철학의 근원이고 또 철학의 시조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보통 명사로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를 허용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 또는 고유명사 이게 아니라 보통 명사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권위를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재밌어요. 그 스스로는 권위를 바닥에 내려놨는데 철학의 탄생을 바로 그 후세 사람들이 탈레스에 결부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리더십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이 신의 권위, 남들이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 권위, 이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비판을 허용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좋다라고 허용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미토스, 신화에서 로고스, 따져 묻는 언어로의 이행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탈레스와 그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의 관계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 이 사람이 또 따져 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져 묻고, 새로운 자신만의 답을 제안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초기에 철학이란 말은,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로 philosophy라는 말은,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 과학. 뭐, 그 밖에, 오늘날 굉장히 세분화된 여러 과학의 분야들, 이게 다 필로소피였어요. 이 철학 또는 과학, 뭐, 그거의 어떤 짬뽕, 아니면 그거의 원시 형태, 공통점이 뭐냐? 바로, 신화의 세계와는 다르게 어떤 비판이라는 걸 수행했다라는 점이고요. 철학의 시조, 뿌리가 거기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비판 활동이라고 부르는 활동의 유래를 거슬러 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 딱 탈레스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토양이었길래 과연 탈레스가 살았던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요 점을 봐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이 비판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럼 자유로운 시민들이 뭘 했냐? 서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경합을 벌인 후에 자기가 뛰어난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고대 그리스어로 아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곤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 경쟁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쟁이, 뭐, 예를 들면,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글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살아남겠다. 이런, 취지를 많이 함축하고 있다면, 당시의 경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조만간, 죽을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하지만 그들은 남과 서로 뛰어남을 놓고, 내가 더 뛰어나다. 이걸 놓고 경쟁을 벌여서 이기고, 그 이겼다는 징표로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자신의 이 신체의 뛰어남을 남들과 겨뤄서 이기려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긴 뭐예요? 기억나요? 오늘날이야 무슨 메달도 받죠? 그러나 당시에 어땠어요? 기껏해야 월계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는 유한한 존재인, 얼마 있으면 죽어야 하는 존재인 인간이 바로 불멸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사유명 호사유피,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 그게 신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었어요. 신은 어차피 불사, 불멸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죽어요. 하지만 남들과 악원, 경쟁을 해서 뛰어나다. 이게 입증되면 신에 근접하는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수행한 경쟁. 이게 어떤 지식을 놓고, 앎을 놓고 벌인 그 과정이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에 뛰어남을 걸고 싸워보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이죠. 다른 사례 한 가지만 들면 비극 알죠? 고대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 이것도 엄청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경쟁을 삶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오늘날도 그렇다는데요. 완전 소송의 민족이래요. 왜냐?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걸 꼭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 걸어서 거기서 이기려는 활동이 그냥 일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즉 자유가 철학을 낳는 또 하나의 배경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철학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자유로운 어떤 민주적 토양과 그 속에서의 어떤 비판 활동, 이렇게 이제 집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철학이란 말이 수입했다, 니시아마네라는 일본 학자가 19세기 말에 발명, 이게 서양 거를 수입하면서 개념을 발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동양의 철학이 없었느냐? 그 문제 살짝 짚고 갈수 있겠는데요. 없었어요. 이 니시아마네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뭘 제일 염두에 뒀냐면, 그 당시 존재하던 유학, 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자면 성리학, 이거하고 필로소피가 너무 다르다. 이걸 개념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유래한 개념들을 다 폐기하고 완전 없던 말인 철학이란 말을 필로소피의 번역으로 삼은 거죠. 이처럼 니시아마네의 고민 속에는 동양의 철학이 없었다. 유학, 유교라고도 하죠. 이건 철학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시아마네가 그렇게 생각한 건 그렇다 치고 진짜 없었냐? 과연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자유와 비판, 이게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봐요. 과연 동양사회, 동아시아 사회에 자유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그리스 로마의 어떤 약간의 문명의 꽃, 이게 지난 다음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으면 비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철학이 다시 죽는 거예요. 자, 동양은 어땠냐? 왕정이었죠. 우리가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 왕의 어떤 정당성, 요거를 옹호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뭐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주장이라서 실제로 동양 철학 하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서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양에는 충분한 자유가 없었고 비판도 없었고 왕에 대한 어떤 복종 이게 학문의 큰 줄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동양에는 철학이 없었다. 철학은 19세기 말에 서양에서 직수입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화 형태로 글이 남아있거든요. 플라톤이 주인공으로 소크라테스를 내세웠는데 그럴듯하게 이제 소크라테스는 좀 나이가 많고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존댓법을 활용했다라고 해서 칭찬하는 평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그리스에는 존댓법이 없었어요. 사람을 존중할 수는 있었지만 언어상 사실 계급장 떼고 말 까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비판을 가능케 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존댓법을 적절하게 활용한 건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그 당시의 어떤 기본 정신 이거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어에는 존댓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는 존댓법, 요거는 조금 일상적인 존댓법하고는 차이 나죠. 제가 다수 어떤 시청자, 뭐 영상이니까 시청자고 또는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드리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다른데 일상에서 선생과 스승과 학생 사이에, 제자 사이에 무슨 서로 말 놓고 뭐 대화한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의 이제 존댓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서 얼마만큼이나 자유와 비판이 실천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철학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을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이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묻고 따지며 생각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강의. 그 다음에 제 책에 생각의 싸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직접 책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